글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젠지한테 지고 사실 오늘 이제 강팀이라고 하는 젠지한테 졌고 오늘은 이제 T1 이기고 한 건데 사실 좀 연습에 좀 성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잘 모르 좀 대회 때좀더 같이 편안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하고 사실 막을 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젠지한테만 막혔기 때문에 없진 않은 거고요. DRX도 남아 있고 하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원 게임 탑 라이너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2대0으로 이겼는데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장기전으로 했는데 어쨌건 강팀 상대로 이렇게 2대0으로 이겨서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저희가 좀용 같은 거는 좀 스틸 당해도 좀 중요한 순간에 바론 스틸도 있고 그리고 장로도 저희가 이제 스마쌈 이겨서 먹었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T1 출신이시긴 하지만 약간 준비하는데 막 별다르게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다른 경기 준비하듯이 똑같이 준비했어요. 오늘 사실 첫 판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첫 판을 이기면은 좀 2대0으로 이길 것 같다는 직감을 좀 했고 첫판 지면은 약간 좀 그건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 좀 있었어요. 우선 약간 좀 연습할 때좀더그 상황에 맞게 빠른 판단하는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연습을 해서 좀 게임 시간이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은 뭔가 오늘 되게 두 번째 판 되게 장기전으로 했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변화를 다들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즉각적인 그런 상황에 맞는 판단 같은 거를 되게 빠릿빠릿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되게 본받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LPL에서 이제 칸 선수도 좀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빈 선수도 제가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빈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인지 아닌지는 프로 아닌 걸로 알고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삼국 솔랭에서 두 마이셀프라고 이제 닉네임 하시는 중국분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있는데 그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프로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좀 확답은 아닌데 요세명 정도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뭐라지 게임 자체를 되게 그냥 잘 한다. 그러니까 되게 좀 유망주라고 하면은 막 엄청 강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빈 선수는 되게 똑똑하게 정글하고 잘 맞춰서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갱킹 이런 부분이나 좀 이런 거에서 그 쓰는 경기 같은 거 보면 갱킹으로 따는 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좀 정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솔랭을 했을 때도 이제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다양한 부분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젠지한테 지고 사실 오늘 이제 강팀이라고 하는 젠지한테 졌고 오늘은 이제 T1 이기고 한 건데 사실 좀 연습에 좀 성과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잘은 모르 좀 대회 때좀더 같이 편안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하고 사실 막을 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젠지한테만 맡겼기 때문에 없진 않은 거고요. DRX도 남아있고 하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도 약간 지금 좀 영입을 하면서 좀 변화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좀이 변화를 맞춰가다 보니까 좀 연패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상대 선수들이 막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근데 준비나 이런 거는 좀 상대팀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들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오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좀 오늘 경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젠지전 지고 나서 오늘 경기도 좀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이겨가지고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저희도 되게 기쁘고 약간 저희가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대에 좀 안고 쭉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